헐리우드 같은 이제 외국 배우랑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조만간 이제 캐스팅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네. 오랜만에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도령님 혹시 윤여정 선생님 아시나요? 네. 윤식당. 네. 한 번씩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대운을 만나셨는지 엄청 그래요. 많은 상도 받으시고 네. 난리가 아니시더라고요. 네. 차세대 여성처럼 소감도 되게 멋지게 이야기하시고 영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윤여정 선생님이 앞으로도 또 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실지 네,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수 좀 받아볼게요. 사주는 제가 받아 적어놨거든요. 잠시만요. 사주에 그 흔히 말하는 도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죠. 굉장히 진짜 꽃 중에 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주가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오반기 공수로는요, 내가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다들 아는 이야기 하시겠지만 가정사에서든 이제 밖으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든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남들한테 좀 잘 표현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정의감이라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사주 자체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해요. 빨갛고요. 장미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도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는 불협화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고요. 가정을 이루더라도 남자를 내 머리 위에 이면은 풍파가 일어나는 형국이고요. 남자를 무조건 내가 누르고 살아야지만이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기운을 펼칠 수 있는 운기예요. 내가 내조를 하는 사주라기보다는 외조를 받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과 맞는 이제 남자분들 만났으면은 좀 좋은 결혼수를 가지셨겠지만 이혼수가 한 두 번 정도는 원래 들어와 있는 결혼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게 이제 배우자가 잘 맞는 분을 선택을 했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사례가 되고요. 올해 들어온 공수를 보면요, 역마살이 굉장히 강해지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사주는 중년부터 말년생세가 굉장히 빛이 나는 사주예요. 사실상 초중년보다는 40세 중반 이후로 해가지고 7, 80세까지 내가 명이 나는 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상 60세 때부터 가장 큰 대운이 많이 들어왔다. 큰 역마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기도 들어오고요. 제가 화경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헐리우드 같은 이제 외국 배우랑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조만간 이제 캐스팅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수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이제 지금 운기는 좋게 들어와 있는데 그쵸, 운기는 좋게 들어와 있는데 건강수에는 조금 악재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니까 연기 활동을 하시더라도 장거리 이동 간에 이제 컨디션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변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컨디션의 난조로 인해가지고 약간 지병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기관지 개통이나 아니면은 눈이나 혈압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건강검진 잘 받으셔가지고 좋은 작품과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드릴 공수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그런 고민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올해 이제 70 중반에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활동적인 부분에서 더 큰 이제 커리어나 활동을 하는 운기가 들어오실 텐데 지금에 만족해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진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실 때지만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고 사실상 80부터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전성기다 생각을 하시고 더 큰 이렇게 스펙트럼의 활동, 연기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